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긍정연구원입니다. 네, 뷰티 아카데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 분석 차트를 통해서 피부를 어떻게 좀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그런 거 조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왜 이러지? 네네네. 여러 개가 넘어갔어요. 피부 상태 체크를 할 때, TV 보면 지금 핸드폰으로 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먼저 피부 모공 상태나 투명도를 통해서 이제 피부 상태가 어떤 걸 이제 보셔야 되냐면, 피부결과 피부 두께, 그리고 피부 보습 정도, 그리고 피지 분비 상태, 모공의 크기, 혈액순환 정도, 색소 침착, 그리고 피부 민감도, 여드름, 피부 주름, 피부 탄력도, 이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도, 화면이 안 보여요? 어떻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화면에 제가 PPT를 띄워놨어요. 제 얼굴 말고 PPT가 보일 텐데, 이게 글씨가 작으니까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특히 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수도 있는데, 모공 상태나 투명도로 이제 피부 결과 피부 두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가장 정확한 거는 뭐 기계 같은 거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가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피부 두께가 보통 지성인분들이 더 두꺼운 편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건성이술 좀 얇은 분들이 많고, 네, 손영란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보습 정도는 건조해 보인다, 좀 기름이 많아 보인다, 수분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표피성, 표피에 수분이 부족한 분들도 있고, 진피성 수분 부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피 안에 깊숙한 곳에 건조한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정상 상태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 분비 상태 같은 경우는 T존이 보통 피지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T존, 유존은 여기거든요. T존과 유존을 좀 구분해서 피지 분비 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 모공 크기로 판단할 수 있는데, 모공 크기가 클수록 좀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혈관의 상태 같은 경우는 안색. 피부가 창백한지, 혈색이 좋은지, 어두운지, 이제 안색으로 혈액순환 정도 판단할 수 있고, 또 기미, 주근깨, 갈색 반점, 검버섯, 잡티, 뭐 이런 거 가지고 색소 침착 확인할 수 있고요. 기미가 있는지, 주근깨가 많은지, 그리고 피부 민감도를 통해서 예민한 피부인지 아닌지 이제 종류를 구분하고, 또 여드름 같은 경우도 위치나 형태, 를 구분하고, 또 주름도 위치 형태, 그러니까 깊은 주름인지 얕은 주름인지 이제 구분해서 체크를 하고, 주름 및 늘어짐, 이렇게 손으로 짚어보고 탄성 같은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제 대충 얼굴에 처짐 상태나 이런 거 보면서 탄력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제 요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왜 이러지? 슬라이드가 이상하게 가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피부 분석 차트가 있는데 잘안 보이시죠? 저도 잘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피부 분석 차트에 제가 어떻게 적어놓은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얼굴 모양 있는 옆부분이 이제 이 사람의 정보, 나이나 이름 이런 정보 같은 경우고, 그 밑에가 피부 타입인데, 이제 그 밑에는 피부 타입, 그 밑에는 피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옆에 피부 진단을 하는 건데, 네, 강의자님 반갑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서 제 동생 보고 올리라고 할게요. 유튜브를 저는 촬영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유튜브 업로드 시키는 방법도 몰라요. 아무튼 저희 뷰티 아카데미 같이 이제 들으셨던 국장님 중에 한 분이 요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요 종이를 복사해가지고 그 고객님한테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피부 타입은 어떻게 체크하냐면, 피지 분비량이 적은지, 보통인지, 많음인지.
그 본인들이 느끼잖아요. 나는 오후만 되면 기름이 막 낀다. 피지 분비량이 많은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낀다. 적음이에요. 적당한 것 같다. 그럼 보통. 그리고 모공 크기, 그리고 피부결, 함수량, 피부 두께, 피부톤 이런 거로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피부 타입에는 이런 뭐 모공의 크기, 피부결은 어떤지, 함수량은 어떤지, 함수량이 이제 수분 함량, 그리고 피부 두께는 어떤지 요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단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부 상태에 대해서 적는 건데, 뭐 세안 후에 당긴다, 지속적으로 당긴다, 일시적으로 당긴다, 안 당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당긴다, 건성. 악건성, 일시적으로 당긴다, 건성. 세안 후 당기지 않는, 아니면 일시적으로 당긴다, 중성. 세안 후, 난 당김이 없다, 지성. 뭐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번들거리는 게 없다, 약간 있다, 많다. 그리고 각질 들뜨는 거, 각질이 들뜨는 게 지속적인지, 지속적이고 많은지, 일시적이고 약간인지, 없는지, 요런 걸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조. 빨갛게 되는 게 열감 때문에 홍조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가려움증, 소양감 때문에 홍조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홍조가 없다, 일시적으로 있다, 많다, 요런 것도 체크해 볼수 있고, 그리고 트러블, 여드름 같은 경우죠. 없다, 약간 일시적으로 있다, 지속적이고 많다. 이게 지성이라고 트러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 있으면 지성 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러블 피부인데 건성인지, 뭐 트러블 피부인데 지성인지, 예민한 피부인데 지성인지 요런 걸 구분을 해서 화장품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트러블 피부 요런 걸 체크해 보려고 각자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내가 생활하는데 자외선의 노출 시간이 별로 없는지, 약간 있는지, 지속적이고 많은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이제 선 차단제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도 권해 줄수 있겠죠? 그리고 피부색의 불균형, 그러니까 색소 침착,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 색소 침착이 있는지, 약간 있는지, 많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탄력 같은 경우는 잔주름이 있다, 뭐 표정 주름이 약간 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 주름이, 굵은 주름이 있다 이런 거로 체크를 해보시고, 처짐 같은 경우는 모공 크기가 커질수록 처짐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공 크기의 변화를 보고 처짐이 있는지, 약간 있는지, 많이 있는지 요런 거, 모공의 크기 변화가 있는지, 약간인지, 많이 있는지, 피부 처짐이 있는지, 약간인지, 많이 있는지 요런 거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 상태를 다 체크를 하고 나서 내가 많이 번들거리는 편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피부 진단을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상태를 그 고객들한테 체크하게 해서 그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건성인지, 중성인지, 지성인지, 복합성인지. 나는 세안 후에 기초를 안 바르면 당기기는 하는데, 오후에 T존만 좀 번들거리고 이런 데는 안 번들거리다. 그러면 뭐 복합성이고, 복합성은 지성과 건성이 이제 섞여 있는 거고, 뭐 번들거리는데 또 눈으로 보면은 건조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러블이 있는 복합성인지, 트러블이 있는 지성인지, 아니면 트러블이 없고 건강한 피부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실제로 육안으로 본 것과 종이에 체크한 걸 가지고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은 건성인지, 중성인지, 지성인지, 복합성인지를 체크하고, 상태는 건성이면서 건조하고, 아니면 건성이면서 예민할 수도 있고, 건성이면서 여드름일 수도 있고, 건성이면서 색소 침착이 있을 수도 있고, 건성이면서 주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성이면서 예민한 피부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예민한 피부들은 중성이 잘 아니라 건성이거나 지성인 경우가 많고, 여드름 같은 경우는 지성이 여드름인 경우도 있는데 건성이 여드름인 경우도 있어요. 피부 장벽이 너무 망가진 경우. 그리고 주름이 있는 경우는 지성보다는 건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피부 타입이 어떠면서 상태가 어떤지를 같이, 건성이면서 여드름인지, 건성이면서 주름인지, 지성이면서 예민인지, 지성이면서 여드름인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셔서 거기에 맞게
화장품을 처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피부 진단이 그거고 그 밑에 있는 게 화장품 처방이에요. 낮에는 뭘 바르고 저녁에는 뭘 바를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어떤 종류를 바르는 게 좋고 밤에는 어떤 종류를 바르는 게 좋고 세안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세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 세안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건성이 많고 피부가 많이 민감해지는 분들 중에 원인 중 하나가 너무 과한 세안, 너무 과한 클렌징. 그러니까 클렌징을 너무 과하게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아침 세안은 이왕이면 물 세안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꼭 비누를 쓴다면 약산성 비누나 더마 클렌징을 추천을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버블폼이나 그리고 저녁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게 좋고 화장을 안 했어도 우리가 노폐물이나 잔여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도 많고 세안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클렌징은 너무 과하게 하면 좋지 않다. 네, 안정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화장품이 어떤 종류가 어떻게 있는지 토너, 아이 에센스, 앰플, 세럼, 로션, 크림, 자외선 차단제, 기타 피부 타입별로 권해주는 게 좋은데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권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얘가 왜 이럴까요? 자꾸 네,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용 목적과 제품의 종류를 알아볼 건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나는 로션밖에 안 발라. 아, 난 귀찮아 하나만 바르래.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단계별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왜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난 로션만 바를 거야. 나는 스킨 로션만 발라. 이러는 분들한테 왜 에센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왜 크림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해주고 그래도 싫다 그러면 말고. 그런데 각 화장품의 목적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피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 목적과 순서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스킨케어 단계 이제 데일리 루틴 매일매일매일 하는 그런 데일리 루틴이 있고요. 스페셜 케어가 있는데 이제 스페셜 케어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네, 유사경님 반갑습니다. 네, 연말이니까 많이 바쁘시겠죠. 저도 사실 놀고 싶은데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아, 여러분 제가 몽골 갔다 오느라 둘째 주, 넷째 주에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내년에는 계속 쭉 둘째 주, 넷째 주에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첫째 주, 셋째 주에 하니까 구정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주, 넷째 주에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추석도, 추석이 겹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진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단계에는 일단 오늘은 매일매일 해야 할 데일리 루틴 단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스킨케어 단계, 데일리 루틴 단계에서는 토너 그리고 이제 앰플 에센스 세럼이 고영양인데 앰플과 에센스가 세럼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한 단계로 보고 그 다음 로션, 아이크림, 크림 이렇게 있는데요. 스페셜 케어에는 마스크팩과 팩과 미스트 등이 있는데 애터미 스페셜 케어 제품이 많아요. 새로 나온 워시오프팩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데일리 루틴 스킨케어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토너 안 바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텐데 가끔 있더라고요. 토너. 그럼 토너는 도대체 왜 발라야 되냐? 토너는 스킨 화장수라고도 하는데 세안 후에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토너는 씻자마자 바로 바르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조금 이제 그래서 토너를 화장실에 욕실에 놔두고 쓰는 게 제일 좋은데요. 나는 그게 불편한 저 같은 경우는 그 3초 뷰티워터 있죠. 3초 뷰티워터를 욕실에 놔두고 씻고 나오자마자 일단 그걸 뿌리고 몸 닦으면서 또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발라줘요.
물론 까먹고 그렇게 안할 때도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노화를 방지하고 얼굴에 수분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뭐 저를 실제로 보면 다들 피부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애터미하기 전에는 막 피부에 신경 쓰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내 얼굴이 광고판이잖아요. 내 얼굴이 광고판인데, 내 얼굴이 피부도 안 좋고 주름도 많고 칙칙하면 누가 화장품을 사겠습니까? 화장품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야죠. 그쵸? 우리는 내 얼굴이 광고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사업자인데도 나는 그냥 스킨로션만 쓸래 귀찮아 하는 분들은 전 사업자의 기본 자세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써서 내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세안 후에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을 바로 공급해, 사실 3초 이내에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좋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인데 이제 건조해지면 이게 알칼리로 갈수 있기 때문에 피부 표면의 pH 농도를 4.5에서 5.5 정도로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클렌징 후에도 피지나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예전에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서 쓰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깝게 저걸 왜 화장솜에 묻혀서 쓸까 했는데 그게 맞대요. 근데 화장솜에 묻혔을 때푹 묻혀서 쓰는 거예요. 아주 적셔서. 그래야 피부에 자극이 가장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나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렌징을 해도 닦아내면서 피부결을 정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너 다음 단계 여러 가지 앰플 세럼 이것저것 바르잖아요. 그 다음 단계 스킨케어의 유효 성분을 깊이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피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토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너 안 바르고 앰플만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바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토너의 종류에는 유연 화장수하고 수렴 화장수가 있는데 유연 화장수는 유분 수분을 보충해서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건성이나 노화 피부, 예민성 피부에 좀 적합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너이지만 애터미도 토너이지만 이렇게 짜보면 완전 물 같은 게 있고 아니면 약간 걸쭉한 세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유연 화장수에 속해요. 수렴 화장수는 모공을 수축시켜서 피부를 정리해주고 좀 신선함, 청량감을 주는 지성 복합성 피부에 맞는 건데 이제 스노우 토너 같은 경우는 수렴 화장수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합성 피부 같은 경우는 지성 피부인데 부분적으로는 건조하고 예민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피부는 일반적으로 건조한 유존이나 건조함이 느껴지는 부위에는 건성용 토너를 사용하고 피지 분비가 많은 이마나 T존, 턱밑 이런 데는 지성용 토너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극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서 가볍게 두드리면서 바르는 건데 이 토너를 화장솜에 적실 때 정말 많이 펌핑해서 화장솜이 푹 적도록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너는 이런 목적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애터미 토너 라인업을 알아볼게요. 토너가 이제 어떤 건지 배웠으니까 애터미에는 어떤 토너가 있을까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토너예요. 미백 기능성이에요. 토너인데 미백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앱솔루트 셀렉티브 토너는 유연 화장수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0대 이상 분들 그리고 뭐 20, 30대라도 건성인 분들은 무조건 앱솔루트를 쓰는 걸 권해드리고요. 디에이징 효과. 그래서 그리고 녹차 에센스 워터가 베이스예요. 그냥 보통은 정제수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토너 보면은 맨 앞에 녹차 에센스 워터부터 나와 있어요. 정말 유효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죠. 토너 치고. 그리고 이제 민감해진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키고 보습을 부여하는 그런 부스팅 토너, 다음 단계를 위한 부스팅 토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더페임 토너가 있는데 더페임 토너는 수분과 진정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고 그리고 스킨 모이스처라이징 시스템과 3중 보습 성분들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즉각적인 수분 케어를 할수 있는 토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나는 보습 인자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페임 토너. 나는 미백 기능성과 그리고 좀 보습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앱솔루트 셀렉티브 토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마 리어시카 토너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카밍 콤플렉스가 샌들라 카밍 콤플렉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진정, 수분 작용을 하고요. 영양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보호막을 형성해서 더마 리어시카 토너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장벽 저희가 둘째 시간인가 배웠을 거예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마 리어시카 토너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 강화시켜주면서 약산성 pH예요. 약산성을 지켜주고 진정 수분 토너라서 민감한 피부 한테 더마 리어시카 토너를 추천해드리고요. 사실 여드름성 피부도 저는 더마 라인에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얘지고 싶다. 이 동남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스노우 라인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앱솔루트 스노우 토너 같은 경우는 각질 효과, 각질 케어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좀 지성인 분들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미백 기능성이고요. 저자극 시스템으로 각질을 효과적으로 케어하기 때문에 앱솔루트 스노우 토너에는 토너면서 각질 케어 기능이 같이 있다.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케어하고 보습도 해주는, 데일리 각질 톤업 케어. 브라이트닝 토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퓨어 샤프란 워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 진정 효과, 그리고 피부 톤 개선, 이런 효과를 줍니다. 아크네 클리어 토너는요, 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토너예요. 그래서 핑크핏 파우더 토너인데, 흔들어서 사용하시고, 3단계 모공 집중 케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지 흡착, 모공 케어, 피부 정화. 이제 이런 케어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칼라민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진정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안티 트러블 방지, 안티 트러블. 저희 아들이 여드름이 작년부터 막 나기 시작했는데 아크네 라인을 쓰면서 이마 빼고는 거의 다 여드름이 많이 잡혔는데 저희 남편이 사원이든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드름이 이렇게 많이 남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남편을 닮아서 여드름이 난것 같은데 다행히 아크네 때문에 이렇게 막 보기 싫을 정도로 여드름은 안 나고 있어. 그래서 하나 두개 나는데 아크네 때문에 금방 진정이 되고 좋더라고요. 요게 칼라만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아크네 클리어 토너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토너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이 중에 쓰는 게 앱솔루트, 더페임, 더마, 스노우 네 개를 다 써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아침에 스노우 쓸 때도 있고 더페임 쓸 때도 있어요. 더마도 종종 쓰고 근데 앱솔루트는 보통은 앱솔루트 저녁에 더페임은 오전에 바르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스노우로 써요. 각질 케어 대신 스노우로 쓰기도 하고 그 뭐지 우리 필링 티슈 나왔잖아요. 필링 패드를 쓰기도 하고. 근데 필링 패드를 쓰거나 스노우 토너를 썼을 때는 저는 그 위에 더페임 토너나 더마 리어시카 토너를 한번더 발라요. 좀 저는 그거로는 약간 건조한 감이 있더라고요. 각질 케어 때문에 쓰긴 하는데 그렇게 한번더 발라줍니다. 그래서 토너 라인업은 이렇게 되고요. 토너 다음에 우리가 발라야 되는 게 바로 앰플 에센스 세럼인데 집중 관리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킨 로션만 바르시는 분들은 주름, 기미, 주근깨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관리할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주름도 개선하고 싶고 주근깨, 기미, 잡티, 색소침착 개선하고 싶고 내 피부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안 늙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과 이 집중관리 앰플 에센스 세럼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앰플 에센스 세럼의 목적은 피부 고민 해결에 특화된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고농축된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앰플 에센스 세럼이에요. 저는 차라리 로션 대신 로션 귀찮으면 로션을 쓰지 말고 이걸 쓰세요. 차라리. 로션은 보통 기능성이 가장 없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기능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내 피부 트러블을, 근데 로션도 쓰긴 써야 돼.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뭔가를 하나 뺀다면 차라리 토너, 세럼, 크림 이렇게 쓰세요. 차라리. 로션을 빠뜨리고. 근데 또 에센스만 쓰면 건조해요. 건조하니까 크림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설명을 다잘 들어보시고, 골라서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에 이 세트들이 다 있어요. 제 맘대로 써요. 그리고 제가 뷰티 아카데미 들은 이유로 많이 쓰는 거 괜찮다. 많이 쓸수록 피부가 좋아진다. 라고 전문가분이 말씀하셔서 진짜
엄청 많이 발라요. 근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근데 많이 바르니까 피부가 확실히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많이 바르는 게 막, 그게 애터미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너무 비싸니까 많이 못 바르는 거지. 저는 앰플도 진짜 금방 써요. 한 번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펌핑해서 쓰니까. 어쨌든, 이제 유효 성분이 좀 피부 깊숙이 빠르게 흡수되고, 전달되도록 만든 게이 집중 관리 제품이고요. 그래서 피부 고민을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는 건데, 보통 세 가지 기능성이 세개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기능성 중에 보통 이제 세 가지 기능성이 우리가 기능성 물질 그러면 주름 개선, 미백 기능성, 자외선 차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 중에서 주름 개선과 미백 기능성을 관여하는 성분이 주로 이 집중 관리 앰플 세럼 에센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에센스는 뭐고 앰플은 뭐고 세럼은 뭐야? 헷갈려. 이러시는 분들 많죠. 이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원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에센스 세럼 앰플 중에 가장 강하다. 앰플. 가장 약한 게 에센스. 그래서 특징 성분을 가장 가볍게 농축한 제품으로서 민감하신 분들은요, 에센스를 쓰시면 좋아요. 각 피부 고민에 최적화된 복합적인 기능성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난좀 민감하거나 아니면 나 너무 고기능성 쓰면 트러블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에센스부터 쓰셔서 차근차근 세럼 앰플로 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농축도나 점도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럼은 에센스보다는 비교적 유효 성분의 농도가 좀더 짙어요. 그래서 좀더 집중적인 케어를 원한다 그러면 세럼. 에센스보단 세럼. 그래서 더 페임 에센스. 앱솔루트는 세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농축도, 점도는 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한 세트를 권하기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골라서 단품으로 팔아도 되고 사실 가장 좋은 건 지금 김선진님처럼 종류별로 놔두고 그때그때 나의 피부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 쓰는 게 가장 좋고 또 아침에 쓰는 스킨케어는 약간 가볍고 저녁은 무겁게 바르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더페임을 오전에 바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앰플은 에센스 세럼 앰플 3개 중에 유효 성분이 가장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단시간에 최고의 효과를 끌어내는 기대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앰플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포이드 타입의 용기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고, 농축도 점도는 상이에요. 그만큼 그 손이 닿아서 이렇게 세균이 번식 안 되게 하려고 이제 스포이드 형태로 해서 얼굴에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너지 앰플과 파란병, 더마 앰플, 앰플 진짜 전 앰플이 제일 좋아요. 확실히 앰플을 바르는 게 뭔가 피부의 변화가 빨리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앰플이 가장 유효 성분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애터미에는 어떤 앰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앰플은요. 먼저 앰플부터 알아볼게요. 앰플은 마이크로 캡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효 성분의 손실을 줄이고 피부 흡수가 좀 빠르고 강하도록 한게 앰플이에요. 그래서 캡슐 속에 유효 성분을 외부 접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안정화를 시켜놨고 유효 성분의 파괴와 손실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잘 만든 앰플. 그래서 활성 성분이 신선한 상태로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빠르고 강력한 효과. 그 앰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애터미에는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캡슐 에센스에도 있고 또 시너지 앰플, 그러니까 앰플 중에 마이크로 캡슐 역할이 들어가 있는 앰플이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캡슐 에센스가 있고요. 시너지 앰플 중에서는 어드밴스 하이드레이션 등이 있어요. 이제 요 마이크로 캡슐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캡슐로 싸서 안정화시켜서 깊숙이 넣어주는 거예요. 유효 성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아이고. 오늘 PPT가, 네. 그래서, 애터미 에센스 세럼, 에센스 세럼 앰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에센스하고 세럼 라인업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앰플 라인업을 보여드릴게요. 에센스는요, 우리 하부케 아시죠? 파란
토너처럼 생긴 거. 얘가 토너 안에 보면 하얀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캡슐 에센스거든요. 그러니까 토너와 에센스를 섞어 놓은 게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캡슐 에센스예요. 그래서 얘는 미백 기능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캡슐 안에. 그래서 토너와 에센스 기능을 하나로 합쳐 놓은. 아, 나는 토너, 나는 좀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 단계를. 그러면 이거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캡슐 에센스 추천해주세요. 토너하고 에센스 기능이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뿌리면 토너가 있고 여기 캡슐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바르면 캡슐이 터지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 광채를 구현하고요. 그리고 수분 에너지. 수분 라인이에요. 수분 에너지 영양 공급과 수분 잠금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더페임 에센스가 있습니다. 에센스가 가장 약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능성 중에서. 그래서 더페임 에센스는 피부 개선을 위한 유효 성분과 영양을 가득히 전달하도록 들어 있고 이게 마이크로 딜리버리 시스템이 쓰였어요. 그래서 고농축으로 영양 케어를 하고 산뜻하면서 실키한 마무리감이 있기 때문에 더페임 같은 경우도 20대들이 사용해도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다음 세럼에는 앱솔루트 스노우 세럼이 있어요. 요건 미백 기능성이 있고요. 스노우 라인은 전부 다 미백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미백, 홍조, 피부톤 개선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 스노우 세럼을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칙칙한 피부를 또 환하게 밝혀주는 반사판 세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앱솔루트 셀렉티브 세럼이 있는데 요거는 주름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대로 세럼을 골라 쓰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침입도를 높여주고 속 탄력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주름 기능성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로 에멀전 기술이 쓰여서 피부 탄력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농축 세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크네 클리어 세럼이 있어요. 여드름 라인에 들어있는 길쭉하게 생긴 세럼이 있는데 이거는 피부 진정 효과, 그리고 유스프 밸런스 유지. 유수분 밸런스가 유지돼야지 피부 트러블이 덜 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볍고 좀 산뜻한 사용감이 있어요. 끈적임 없는, 지성 피부들이 아무래도 여드름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 다음 우리가 스팟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스팟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 병처럼 생긴 아크네 스팟, 클리어 스팟 솔루션이 있어요. 이거는 국소 케어. 여드름 난 부위에만 전체 막 이렇게 세럼처럼 바르는 게 아니라 여드름 난 부위에만 발라서 집중적인 케어 효과. 이제 거의 80% 이상 자연 유래 성분을 그대로 담아 있고요.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아주 적합한 진짜 효과 많이 보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네, 이지수님, 애터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다크 스팟 코렉터 미백 기능성인데 요즘 제가 이거를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쓰는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짜서 눈가에만 이렇게 바르잖아요. 온 얼굴에 바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펌핑해서 이렇게 에센스처럼 발라요. 얼굴 전체에. 뭐 포인트 많이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스노우 다크스팟 코렉터를 주문하셔서 매일 저처럼 제한 10번 펌핑해서 저 바르거든요. 그럼 금방금방 피부도 좋아요. 만피비. 그리고 부피도 작아가지고 집에 놔두기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고. 스노우 다크스팟 코렉터 미백 기능성인데 원래는 고민 부위만 쓱쓱 케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밀착 스팟 그 기미 주근깨 요런데 하는 건데 저는 얼굴 전체에 바릅니다. 그래서 라멜라 구조의 액티브 성분이 더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허브 추출물 7가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전체에 발라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용량이 작다 보니까 피부 전체에 바르는 건 부담스러운데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물건 써서 뭐팔 데도 없고, 파트너도 주거나 거의 선물로 많이 뿌리고 제가 많이 쓰기 때문에, 요런 거 많이 많이 쓰면 좋아요. 저는 앰플. 저희 집에서 진짜 자주 쓰는 게 앰플. 그 다크스팟 코렉터. 그리고 크림도 되게 자주 써요. 제가 크림 막 발라가지고. 그리고 폼 클렌징. 그건 우리 남편이 거의 일주일에 한 개씩 써요. 폼 클렌징 진짜 빨리 써. 그래서, 요렇게 에센스 세럼 라인은 있고요. 그다음 앰플을 볼게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앰플. 애터미의 앰플 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데거 앰플 너무 비싸잖아요. 진짜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하는데 애터미 앰플은 뭐 2, 3만 원대 살수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듬뿍듬뿍 바르시면 됩니다. 네, 폼 클렌징으로 온몸 닦아요. 저희 남편.
너무 좋아해서. 폼클렌징, 그 뽀득뽀득한 느낌이 좋대요. 제가 근데 클렌징 그렇게 많이 하면은 건조해서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대신 저희 남편은 나와서 로션도 굉장히 꼼꼼하게 바르기 때문에, 저희 집에 바디로션도 진짜 빨리 써요. 남편도 쓰고 애들도 다 쓰고 막 이러니까는, 저는 울트라 바디크림 바르는데 저만 발라.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바디로션 바르고. 어쨌든, 데일리 앰플로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앰플과 더마 리얼시카 앰플을 추천을 해드려요. 매일매일매일 쓰는 앰플로. 그래서 이제 이 파란병, 그 앱솔루트 셀렉티브 앰플은 미백 기능성, 주름 기능성, 이중 기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 농축으로 피부 노화, 감소에 도움을 주고, 또 데일리 사용이 가능한 고효능 만능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능 앰플. 그래서 임상 실험으로 이미 이 증명이 다 됐어요. 효능 효과가. 그리고 디에이징 집중 케어고 이중 기능성이니까 너무 좋죠. 프리미엄 디에이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파란병을요, 정말 백화점 화장품의 코너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제 파트너분들이 백화점으로 이제 그 컨택 나갔다가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시는 분들 손등에다가 이 파란병 앰플을 떨어뜨려주면 그분들이 이렇게 싹 발라보면 안 돼요. 싹 발라보고 다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한대요. 거기 정말 수십만 원짜리 앰플이 있는데도 와, 이거 진짜 좋네요. 근데 가격을 얘기해주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파란병 많이 들고 다녀보세요. 이거 좋은 화장품 많이 써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오히려 피부가 관리가 되어야 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을 많이 안 써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좋은 화장품을 많이 써보신 분들이 더 앱솔루트의 가치를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마 앰플 같은 경우는요, 이 시카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아놨는데, 다들 폼클렌징으로 샤워하시는 분들 많나 보네요. 저희 남편처럼. 저희 남편에서 목욕탕 갈때 폼클렌징만 들고 가, 폼클렌징. 정말 좋아요. 온몸을 닦아요. 폼클렌징으로. 저는 폼클렌징보다는 더마클렌징 더 많이 사용하고, 폼클렌징도 이제 화장 좀 진하게 한 날은 마지막 세안은 폼클렌징으로 하는데, 뭐 클렌징 요즘 좋은 거 많으니까 애터미에도 어쨌든 본인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 더마 앰플 같은 경우는요, 병풀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마가 유명한 게 병풀 추출물이죠. 이게 예전에 호랑이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발랐던 풀이에요. 상처 치료에 탁월한 마데카솔. 마데카솔 아시죠? 후시딘 마데카솔 그 연고. 마데카솔이 이 마데카솔사이드 성분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마데카솔사이드 성분도 이 더마 앰플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요, 아이들 상처 났는데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없을 때 이게 더마 앰플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색력 높여주고요. 민감한 피부에 즉각적인 진정 및 손상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도 사용해도 괜찮고요. 민감성, 예민성, 그리고 여러분들 민감성은요, 아기들 다 발라도 돼요. 아기 피부가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저는 이제 엉덩이 그 뭐냐 발진 나거나 할 때도 더마 토너하고 앰플 많이 발라줘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앰플로는 시너지 앰플이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시너지 앰플도 매일 쓰거든요. 나는 한 번씩 내 피부에 좀 선물을 주고 싶다 하실 때 요런 걸한 번씩 써주셔도 괜찮고. 근데 저는 시너지 앰플 너무 좋아서 매일 쓰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시너지 앰플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시너지 앰플은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각 기능성별로 4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일단 처음에는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써보시고, 그 중에, 나는 2번이 좋아. 나는 3번이 좋아. 그러면 걔네들만 또 따로 넣어서 팔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4단계를 다 써보시고 여러분들 골라 쓰시면 좋은데, 일단 0단계, 어드밴스 하이드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이에요. 이중 기능성인데, 이제 탁월한 수분, 탄력 효과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수분부터 채워주는. 그래서 저는 이 0단계 앰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이고요. 다크스팟 코렉터는 일주일에 한통 쓰는 건 일도 아니죠. 저분이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쓰는 방법. 근데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아, 김선진님은 2번을 좋아하시는군요. 저희 엄마도 2번 좋아해요. 저는 0번하고 3번 좋아해요.
3번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미라클 리주베네이팅. 근데 저희가 보면은 1단계 비타루미너스만 미백 기능성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이 들어가 있어요. 시너지 앰플은.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앰플이죠. 비타루미너스 같은 경우는 실제 비타민 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13종의 비타민 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흔들면 그 시너지 앰플 쓰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재생목록 가시면 시너지 앰플 제가 촬영해 놓은 거에 쓰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액티브 앰플을 딱 누르면 터져요. 흔들어서 뚜껑 따고 스포이드 넣어서 쓰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스포이드 안 넣고 그대로 막 왕창 쓰니까 스포이드 감질만 난다고 그냥 이렇게 통째로 쓰시는데 어쨌든 비타루미너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흔들면 비타민 가루가 바로 안 녹아서 바로 바르면 까끌까끌해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녹이셔야 돼요. 그래서 터트려서 섞이고 좀 놔뒀다가 몇 시간 후에 쓰시면 되고요. 비타루미너스 비타민 기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녁에 쓰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비타민 성분이 너무 강한데 여러분들이 선차단제를 제대로 못 바르시면 오히려 까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 쓰고 싶으면 선차단제를 정말 듬뿍 바르시던가 이왕이면 그냥 밤에만 쓰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피부 고민 중에 색소 침착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 또 피부톤을 밝히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비타 루미너스 추천해드리고요. 어머! 뚜껑을 버렸어요? 정현님, 그 뚜껑이 진짠데 안 흔들고 뚜껑을 버린 거예요, 설마? 그냥 따서? 그러면 네 개가 색깔이 똑같은데. 네, 다행이네요. 이 뚜껑 안에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섞어서 판매를 안 하는 이유는요, 워낙에 기능이라서 섞어 놓으면 변해요. 2주 안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쓰시는 게 제일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성이 되기 때문에 2, 3주 뒀다가 쓰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터트리면 그때부터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2주 안에 쓰시는 게 좋아요. 다행히 주워 오셨군요. 다행이네요. 굳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시너지 앰플을 쓰실 때는 반드시 시너지 앰플 사용법을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 영상이라도 보내주세요. 제 거에 영상이 있거든요. 사용법을 꼭 설명하시고, 뚝 누르면은 뚜껑이 나와서 흔들고, 그대로 쓰셔도 되고, 스포이드 꽂아서 쓰셔도 되고. 그래도 주워 오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정말 시너지 앰플 처음 나왔을 때 버리신 분 많았어요.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라. 네, 영상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이제는 쓰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24K 골드 인퓨전 같은 경우는요, 미백 주름성 기능성이면서 광채, 24K 진짜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즈베라트롤하고 8종 펩타이드가 또 피부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8종 펩타이드가 피부 탄력감을 주고 강력한 리프팅 효과, 그러니까 탄력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24K 골드 인퓨전 같은 경우는 미백 주름 기능성이긴 하지만 그중에도 아주 탄력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미라클 리주베네이팅 같은 경우도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인데 여기 EGF가 들어있어요. EGF가 재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재생 효과. 그래서 나 3단계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피부 패턴 밀도를 높이고 또 집중적으로 피부 노화를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안티에이징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로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로션이 사실은 해외에서는 로션을 잘안 팔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왜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동동구리무가 지금의 로션이 됐는데, 로션의 가장 큰 목적은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 그러니까 유분과 수분을 공급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우리가 유분과 수분이 같이 피지막을 만들어요. 유분과 수분이 피지막을 만들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가 조절이 되어야 피지막이 피부 보호를 하거든요. 맞아요. 해외는 로션이 없어요. 거의 다 크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꼭 로션을 바르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스킨 로션만 발라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로션을 빼주고 스킨과 에센스와 크림을 넣어주세요. 아니면 두 개만 바르고 싶다. 그러면 토너하고 크림을 넣어주세요. 그게 맞아요, 차라리. 근데 그냥 크림만 바르면 또 깊숙이 영양 성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세 개는 바르세요.
아니면 하부캐 그냥 추천해서 하부캐. 하부캐는 토너하고 에센스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발을 귀찮아하는 사람한테는 하부캐 아니면 세 개는 발라라. 토너, 앰플, 크림. 아니면 이제 왜냐면 많이 안 바르니까 토너, 앰플, 크림. 근데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 바르는 게 좋아요. 토너도 다물 갖고 이러면 진짜 이제 유효 성분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 건성용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건성이 많다 보니까 로션 같은 경우도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외부에 오는 자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로션보다 그게 더 강한 게 크림이에요. 그래서 피부결을 정리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크림 바르기 전에 로션을 바르는 게 크림의 흡수와 발림성에 더 부스팅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로션을 바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크림만 발라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바르면 크림. 그런데 크림과 로션을 레이어링해서 바를 때더 강력한 피부 보호막이 보습 유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로션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피지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에 따라서 피부의 pH가 달라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pH, 우리 피부의 pH는 4.5에서 5.5 약산성을 유지해야 되고, 약산성이 유지가 되면 미생물이 우리 피부에 닿아도 죽어요. 근데 약산성이 유지가 안 되면 염증성 피부가 돼요. 염증성 피부가 된다는 거는 이제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미생물이 알칼리성이거든요. 근데 약산성 피부는 방어 역할을 하는데, 이 피지막이 무너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가 점점 알칼리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잘 발라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피부 장벽이 중요한 이유는요. 건강한 피부는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되는데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문제성 피부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부 장벽의 50%를 차지하는 게 세라마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세라베베. 이제 아이들 거 세라베베. 그래서 나는 피부가 민감해 하시는 분들은 세라베베 로션이나 크림 많이 발라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더페임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페임을 바르시면서 그래도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앰플이나 크림 같은 걸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한 클렌징도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로션의 종류에는 더페임 로션과 앱솔루트 로션이 있어요. 보세요. 기능성이 없잖아요. 로션은 기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유분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페임 로션에는 유수분 밸런스 케어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 안은 채우면서 피부 겉은 메꿔줘서 매끈한 이제 보습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로션 같은 경우는요, 되게 부드럽게 밀착되면서 피부 본연의 힘을 채워주는 로션인데, 뭐 로션은 더페임 로션 쓰셔도 되고, 앱솔루트 로션 쓰셔도 되고, 취향껏 쓰시면 되고요. 근데 앱솔루트 로션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바로 스킨 핏 기술. 스킨 핏 기술, 스킨의 핏을 잡아주는 기술인데, 그래서 피부의 지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윤광 피부를 완성하는 데좀 도움을 줄수 있다. 이 기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비싼 게더 좋겠죠. 네, 이제 크림 두 가지 남았습니다. 어우, 10시가 넘을 것 같아요. 크림 두 가지 하면. 아이크림. 아이크림의 목적은요. 저도 아이크림 원래 얼굴 전체 목 전부 다 발랐는데, 아이크림은 눈가에 바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눈가에 가장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건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듣고 얼굴 전체에 다 바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이크림의 목적은요. 피부가 가장 얇고 모공이 가장 작은 게 눈가예요, 눈가. 그래서 눈가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화장품이 아이크림이에요. 그래서 눈가나 눈두덩이 등의 부위에 탄력이나 미백 주름 방지를 목적으로 바르는 눈가 전용 기능성 제품인데 저는 그냥 아이크림이 왠지 주름을 없애줄 것 같아서 이마, 코, 눈, 팔자, 목다 바르거든요. 다 바르는데 그냥 전다 바를 거예요. 특히 목에 좀 많이 발라요. 저는 목주름 사람들이 얼굴은 관리하는데 목주름을 관리 못해서 나이가 드러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자가 다른 화장품이랑 좀 달라요. 아이크림은 눈가의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눈가의 그 얇은 피부, 모공이 작은 분들, 그래서 나는 피부가 좀 얇다.
건성인 분들, 모공 작은 분들이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발라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피부 노화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눈이요, 하루에 10,000번 이상의 높은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지치기 쉽대요, 눈가가. 그래서 주름도 빨리 생기는 거고, 눈가에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는데, 우리가 눈을 보면은요, 눈마다 주름이 다 다른 거예요. 눈 옆에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까치발 주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눈 밑에 같은 경우는 눈밑 꺼짐, 다크서클, 눈밑 주름, 저도 이거 고민이거든요. 눈밑 주름, 다크서클 심해지고. 눈가는 눈가 탄력이 저하되고 눈꺼풀 처짐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아이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가 피부의 특징이 얇고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5배가 얇대요. 5배. 근데 얇기 때문에 예민하대요. 그리고 독립 피지선이 낮아서 유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T존에 비해서 2배 낮은 유분, 그래서 건조하고 하루에 10,000번 이상 움직이는 눈 때문에 활동량이 많아서 눈가가 항상 피곤해서 주름이 빨리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크림은 반드시 발라주셔야 된다. 나는 주름이 빨리 생기고 싶지 않다면. 네, 그래서 건조한 거예요. 그 다음 아이크림의 종류는 우리 더페임 아이크림과 앱솔루트 셀렉티브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데 더페임 아이크림은 주름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눈가,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HST 액정 기술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고농축 영양이 빠르게 흡수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잔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앱솔루트 셀렉티브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미백, 주름 기능성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크서클까지 좀 잡고 싶으면 아무래도 더페인보다는 앱솔루트가 나을 거고 눈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가 전용, 특화된 눈가 전용 제품이고 당연히 아이크림 더페인보다 앱솔루트가 좋겠죠. 비싼데. 네. 그리고 눈가 주름과 탄력 개선 효과가 있고 임상 결과로 이게 다 나왔어요. 4주 만에. 그래서 무너진 눈가 주름과 탄력을 사실 아이크림이 회복을 시켜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더 이상 노화가 진행이 안 되게 막기는 하지만 되돌리는 제품은 잘 없는데 저희는 4주 동안 눈가 주름이 줄어드는 결과를 임상실험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눈가 주름과 탄력을 집중적으로 리프팅 해줘서 주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고강도 아이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크림입니다. 크림. 근데 크림, 영양크림, 수분크림, 크림 종류가 많아요. 그럼 크림은 도대체 왜 바르느냐? 크림은 로션에 비해서 보습제와 영양 성분이 자 로션은 유분 수분이 합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양 깊이 집어넣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줬는데 그게 막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묵직하게 코팅 시켜주는 역할, 영양 성분을 집어넣으면서 코팅도 시켜준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림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크림을 안 바르면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림은 로션에 비해서 영양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가서 더 무겁다. 로션보다 무겁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럼과 고농축, 자 20대 이상은요. 다 아이크림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희 엄마가 맨날 얘기해요. 저 24살, 5살 때부터 아이크림 발라라, 아이크림 발라라 근데 저 안 발랐어요. 뭐 주름도 없는데 뭐 아이크림 발라라 그래 했는데 그때부터 잔주름이 생긴대요. 근데 우리 눈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지. 근데 그때부터 바르면 노화를 막을 수 있는데 그때부터 잔주름이 생기고 우리 눈에 이미 주름이 보일 때부터 크림을 바르면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친구들한테도 아이크림은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건성이신 분들은 꼭 이 크림 수분 20대 분들은요, 영양크림 좀 무거워하면 수분크림 꼭 추천을 해주세요. 크림도 바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세럼과 고농축의 앰플, 그리고 로션을 사용한 피부에 보호막을 딱 형성을 해서 유효성분을 랩핑 해주는 거예요.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고, 뭐, 건조한 거, 미백, 에 대한 고민, 탄력 재생, 노화 방지 이런 걸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건조한 걸
막아주고 매끄러운 상태를 유지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림에는 데이크림이 있고 나이트크림이 있고 수분크림이 있고 영양크림이 있어요. 데이크림은 낮에 사용하는 보습전용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스노우수분 데일리크림 저도 좋아해요. 수분크림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수분크림보다는 무겁죠? 괜찮아요. 좋아요. 너무 가벼우니까 수분크림은. 그래서 낮 동안에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 보호를 효과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고요. 나이트크림은 자기 전에 사용해서 우리가 자는 동안 피부의 재생을 돕는 보습 영양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감이 느껴지는 리치한 무거운 타입이 많고, 수분크림은 수분감에 집중된 크림이에요. 그래서 불투명한 제형의 흰색 크림 타입과 뭐 투명한 젤 타입의 형태가 있는데, 보통은 크림 타입은 건성들이 많이 쓰고 젤 타입은 지성에게 많이 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크림은 수분과 영양을 함께 부여하는 리치한 아주 무거운 타입의 크림이에요. 그래서 피부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유효 성분을 함유해서 개선 효과를 좀 돕고요. 나는 유수분이 다 부족하다 하면 수분크림 바르시면 안 되고 영양크림 바르셔야 돼요. 수분크림은 좀 지성인 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재생크림, 탄력크림, 주름크림, 미백개선, 광태, 진정크림 등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어떤 크림의 종류가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애터미 크림 라인업을 보면은 많아서 두 장이에요. 처음에는 앱솔루트 스노우 데이크림이 있어요. 앱솔루트 스노우 데이크림은 미백 기능성이에요. 미백 기능성이고, 아까 여기 스노우 수분 데일리크림 좋아요 라고 김선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최적의 유수성비 조합이에요. 유분과 수분의 이 조합이 최적의 상태이고, 그리고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낮춰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쓰기 좋은 게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쓰면 좋죠. 그래서 탁월한 보습. 왜냐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건조가 심해지죠.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면서 보습 효과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워터드롭 효과가 있어요. 브라이트닝 크림이면서. 그리고 앱솔루트 스노우 나이트 크림이 있어요. 스노우는 다 미백 기능성은 기본이에요. 근데 나이트 크림에는 미백과 주름 기능성까지 들어가고요. 자극이 적어요. 저자극해요. 그리고 이제 너리싱 효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복원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근원적인 피부 상태를 개선시켜주고 재생 케어, 미백 재생 케어에 도움을 주는 고영양 나이트 크림이다. 그래서 이 나이트 크림을 팩처럼 이렇게 바르고 주무시면 좋겠죠. 그래서 밤에 사용하는 나이트 크림이 있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영양 크림이 있는데, 요거는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면 리프팅. 나 처짐이 좀 심하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영양 크림 발라서 마사지 해주시고 위로. 이거 막 배웠거든요. 씻으시고 위로 땡기고 두터 이런 거 없애야죠. 나는 피부 좀 리프팅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앱솔루트 영양크림 추천을 해드리고요. 피부 자생력을 높여준대요. 그리고 이제 얼굴 전체에 무너진 피부선, 왜냐면 리프팅 효과 있으니까 이런 피부선, 턱선 이런데 탄력 있고 집중적으로 잡아주는 프리미엄 영양크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페임에도 영양크림이 있는데, 이건 미백 기능성이에요. 또 수분 손실 반지와 탄력 마무리 케어 있고, 그리고 광채 효과까지 주는 미백 기능성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랩핑한 듯이 유효 성분을 꽉 잡아줘서 탄탄한 피부를 완성해주는 영양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크림 라인업에 세 가지 더 알아볼게요. 수분 크림,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크림은 수분 크림인데, 수분 크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크림이 있고요. 그리고 아쿠아 수분 크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쉽게 생각해서 겨울용 수분 크림이 아쿠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쿠아 수분 크림이 조금 더 무거워요.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크림보다.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은 하부케를 좋아해요. 근데 난 많이 하부케로도 건조하다. 근데 수분 크림 바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쿠아 수분 크림 조금 더 끈적임이 있어요.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크림은 미백 기능성이 있고, 이제 수분 에너지로 촉촉한 피부 광채를 실현하고, 제가 이제 하부케를 전달해 보면 지성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건성인 분들도 하부케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부케만 발라서 나는 약간 더 건조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크림이나 앰플이나 로션 같은 거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B12로 탄생한 핑크 에너지, 핑크색 크림이에요. 그리고 피부 친화적인 구조로, 이건 역시 피부 장벽을 케어하고, 이제 아까 말한 하부케 토너와 캡슐 에센스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캡슐 에센스와 함께 사용할 때 수분 공급 유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중 잠금 크림이에요. 그래서 하부케는 그 하이드라 토너
캡슐 에센스랑 같이 쓰시는 게 좋다. 거기에 부족하면 다른 걸좀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쿠아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미백 기능성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용 수분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사막 같은 건조함을 해결하는 강력한 수분 코팅 효과가 있고, 이제 동남아에서 이게 약간 너무 무겁다 해가지고 하부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는 워낙 더우니까 습하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이제 하이드로 마스크 효과로 수분 손실 방지에 도움이 돼요. 제가 실제로 여드름 피부는 아크네만 바르는데, 아크네만 바르면 조금 건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아크네 세럼까지 바른 다음에, 왜냐면 거기 토너도 건성용, 지성용 토너고, 세럼도 이렇게 리치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요 수분크림을 마지막에 바르라고 하는데, 여드름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 나요.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 보통 여드름이 나는 지성 피부들은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분크림을 덧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더마 리얼시카 크림 같은 경우는, 더마 라인, 그 민감성 라인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크림이에요. 저도 이거 막 튜브로 막 짜서 써가지고, 진짜 금방 써요. 얘도 한 1, 2주면 다 쓰는데, 농축된 시카 보호막으로 빠르게 이렇게 다독여주는 진정 재생 크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나 요즘 피부가 약간 지친 것 같아, 민감해진 것 같아 하면 더마 라인을 쓰시면 되고, 이 더마 리얼시카 크림을 듬뿍 바르면 건조하지 않아요. 좀 많이 바르시면. 그래서 병풀 세라마이드와 마데카 소사이드 함, 또 역시 크림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 지켜주고, 산뜻하면서 촉촉하고, 얘도 랩핑 효과가 있어요, 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크림 중에 하나입니다. 아, 힘들어요.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터미의 지금 데일리 스킨케어 제품만 알아봤는데도 엄청 많죠?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근데 사업을 하실 거면 다 써보시는 게 맞고요. 다 써보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내가 먼저 써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줘서 선택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저는 건성인 분들, 40대 이상인 분들은 무조건 앱솔루트 권해드리고, 난 그래도 스노우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스노우에다가 앰플 정도, 스노우만 쓰는데 따갑다 하시는 분들은 건조해서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앰플 같은 거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12살이면 제 생각에는, 더 페임을 사도 어차피 5종을 다 바르는 게 아니라 토너 로션 정도, 토너 에센스 로션 정도만 바르니까 기능성을 막 지금 바를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면 그냥 더마 라인도 괜찮고, 더마 라인이 민감성 라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발라도 되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더마 라인이나 아니면 하부캐 정도 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페임 5개를 다 바르는 거는 아직 12살이면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제이드 정님 모든 라인 다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었다고. 이제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김선진님 가끔 목이나 눈가에 작은 사마귀 같은 거 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원인이 되게 다양하대요. 고영양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이게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근데 24K 골드가 확실히 이거 되게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같은 분과위원회 총장님도 얼굴에 비립존 같은 게 많이 나가지고 제거하려고 피부과 예약하셨는데, 24K 그 골드 마스크 있죠? 나이트 마스크팩.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거를 4일 연속했더니 싹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기 조금 났는데, 그거 하니까 좀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 지난번에 페임과 엡솔라인 둘다 사용한다고 하셔서 아침에 페임, 저녁에 엡솔라인 바르고 있는데 섞어봐도, 섞어서 발라도 괜찮아요. 이제 12, 요거 더 페임 5개까지 다 바르기 많다는 거는 12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토너랑 로션만 사줘도 괜찮고요. 20대 분들에게도 세라베베 라인 전달해서 진짜 효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일단, 박정현 사장님 따님한테 더페임 토너 로션 말고 세라벨벳 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가 사춘 여자아이잖아요. 남자애들은 그냥 아무거나 막 바르면 되는데, 여자, 엄마 나도 내거 토너랑 로션 바로 갖고 싶어. 이러면 더페임이나 더마 라인 사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세라벨벳 로션 아직은 바르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세라벨벳 로션 바르다가 저희 아들은 이제 여드름이 나가지고 아크네로 바꾼 건데,
여드름이 아직 나지 않았다면 세라베베도 성인이 써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세라베베가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세라베베 써주셔도 괜찮고요. 뭐라고 있는 거예요? 웬 후화 후화 웬 모르겠어요. 아크네 라인 쓰고 있는 딸한테 스노우 크림 발라줘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아크네 라인 쓰고 있는 딸한테 스노우 크림을 왜 발라주시죠? 아크네 라인 쓰고 있다는 거는 여드름이죠. 스노우 크림 말고 수분 크림, 아쿠아 수분 크림. 아크네 라인 쓰면서 여드름 피부는 스노우 아니고요. 스노우는 미백이니까 아쿠아 수분 크림, 수분을 좀 충전시켜 주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비립종. 비립종이 24K 골드 팩이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도 원인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조금 나는 게 고영양이라서 나는 경우도 있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뭐 생기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원인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는데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24K 골드 마스크팩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세라마이드 성분이 더페임에도 많고 세라베베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사서 바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24K 골드 마스크팩 같은 경우 이제 저는 피부에 약간 트러블 요런 아까 김선진님처럼 저도 그렇고 그런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요거를 선물을 해드렸을 때좀 반응이 다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잘때 바르고 자서 아침에 그냥 씻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능성 데일리 케어 말고 스페셜 케어에 대해서 할 건데, 그래서 워시오프 팩이나 이런 기능성 팩, 마스크팩, 겔 마스크, 우리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론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해보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